또 길이 봐서서 1장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힘입어서 온몸과 마음을 바치오니 신령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순종하렵니다. 생각과 힘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천천히 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널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피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4장 선거 합창합시다. 천지의 대주제 여호와여
일독 장서가서서 15장 선고를 하겠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시원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불리면서 그 남 들고 나가도다. 숲불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탈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왕이 때를 몰아내는 동방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들리면서 드람 들고 나가도다. 최선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수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촛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부담 들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그는 여호와께서 범죄 타락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만나라고 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이 1500년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지만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고 미쳤다고 잡아 죽였나이다. 그래도 주님은 참고 견디셨나이다. 우리 이방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이 계셔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게 되겠나이다. 오늘 우리 가는 길 마지막 길 시험을 이기는 길 어둠을 뚫고 가는 길 취한자 예루살렘이여 깰쩌다 깰쩌다. 이제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이까. 율법에서 흑암이 땅을 덮은 지 4천년 만에 갈릴리 예수님이 큰 빛으로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누가 들었나이까? 누가 깨달았나이까? 우리의 전학을 누가 믿었나이까? 흑암에 빠진 사람은 빛을 볼 수 없고 빛으로 갈 사람은 빛이 나타나면 따라가게 되겠나이다. 오늘 말씀 밝혀주시고 이 흑암을 뚫고 구름 타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변화성도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입니다.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서 다하였도다. 그만 짚읍시다. 지금 세상에 어둠이 덮여서 취했어요. 그 답이 계시록 9장이에요. 다섯 개 나팔 불어서 땅은 다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마음도 어두워지면요 감사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짜증만 나, 신경질만 나다. 그걸 쳐다보세요. 얼굴에 다 늙어 빠졌잖아. 그게 죄값이요. 아담이 범죄로 6천년 다 늙어 죽어 흙으로 갔어요. 이 길을 빠져나는 길은 빛만 따라가면 부활이 있어요. 그 기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은 삼위는 빛입니다. 그 바깥은 어둠입니다. 그럼 어둠을 따라가면 지옥 가는데, 어둠을 따라가면 죽으니 그 빛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빛이 세 번 비쳐요.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빛이요. 첫째 빛은 창세기 1장 창조 빛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땅을 보니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꽉 찼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꽉 찼고 어둠이 이 땅에 덮어버렸어. 그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래서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니 창조가 출발한 것. 그 첫째 날이라. 그 첫째 날의 빛이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그 하나님 따라가면 빛의 아들이 되고 안 따라가면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둠의 자식이요? 빛의 자식이요? 예? 무슨 빛을 받았는데? 장색의 빛이 또 어두워졌어요. 아담이가 어둠을 따라가서 뱀새끼 따라가서 그 자손들이 다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7대 법이 빛인데 구약에 다섯 개 법을 줘도 다 망하고 말더란 거예요. 무너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여섯 번째 빛으로 갈릴리에서 이사야 9장 1절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나는 하늘 알아서 하나님 아들로 왔다. 그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강하니 하나님 백성을 다 잡아갔단 말이요. 그렇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땅에 사람 택해서 기름 붓고 해도 마귀가 이겨요. 솔로몬이 지혜 받았지요. 넘어졌어요. 마귀가 넘어뜨렸어요. 그게 다른 도리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줬어요.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빛이요. 그게 예수님이 빛으로 계실 때, 영으로 계실 때 이 땅을 만들었어요. 6일 동안. 근데 마귀가 뱀이 먹어버렸어. 영광 못 받아. 할 수 없이 독생자가 희생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가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흑암에 빠졌어요. 58년 됐어요. 나팔이 7개인데 마귀 나팔이요. 이 나팔을 피해야 영육 구원을 받아요. 영혼 구원 받아도 일곱 나팔 못 피하면 육체는 썩어야 돼요. 그렇게 빛을 바라는 교회가 동방의 빛이요. 그렇게 창조 빛이 어두워졌다. 아담이 따라갔다, 뱀을.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아담인데 이 땅에 와서 갈릴리 빛이 비칠 때 열두 사도가 나오고 교회가 생겨졌다. 근데 교회 중에서 예철 뽑아가지고 해를 입혀놓고 용과 싸운다. 그 계수 10장에 해 입은 여자가 애를 놀락하는데 뱀이
입을 벌리고 누굴 잡아먹겠대? 아기야, 여자야. 여자 아니야, 아들 잡아먹지. 여자는 이미 은혜 받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 용 잡는 아들을 용이 잡아먹는단 거예요. 그게 성경은 큰 전쟁이요. 그 다니엘 10장에 몇 일 동안 전쟁한다고요? 3, 7, 세일에. 예? 여러분 애기 놓고 방 안에 세일에 꼭 갇혀 있어야 돼. 나오면 바람 들어. 그게 세일이에요. 21일. 그것도 몰랐죠? 예? 그래서 대문에 왼새끼가 막이거든. 왼새끼 가지고 숙공하고 또 저기 고추도 꺾고 그다음 소나무도 꺾어서 우리 집에 지금 큰일 났으니 오지 마세요. 건구 친 사람 손 들어봐. 건구 친 사람. 옛날 다 쳐서 건구를. 건구도 몰라? 이 집은 지금 훼손했다는 거야. 그 육적이고, 14만 4천 명이 21년 동안 나온다는 거야. 다니엘 10장에서. 그래서 주님 만난다는 거요. 그 날짜가 종을 며칠 날이죠? 24일 날. 요즘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요. 성경을 두고 다녀. 그 빈둥 두는 거요. 성경은 7대 법이 있는데, 7대 법 모르면요. 입을 열면 죄를 지요. 지금은 예언의 법이지, 믿음 법 아니에요. 율법은 벌써 끝났어요. 예수님이 율법 끝을 내서 없었다니까요. 그 예수만 따라가면 율법이 못 잡아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안으로 손들어 봐요.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중요한 모르는데 이거 교회는 왜 오는 거요? 아니 율법이 끝났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가르쳐줘도 알아듣게 가르치는데 호차를 빼리가 폐감을 가르쳐야 내가 매를 안 드니까 정신이 없어 지금. 좀 따라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가 율법을 지고 저주받았다. 십자가 상에서. 그래서 우리 받을 법을 대신 받았으니 하나님이 벌 한 사람 받으면 되지 두 사람 세 사람 안 준다고요. 일의 역사예요. 일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나이다. 그게 큰 빛이요. 그런데 로마 군대들과 유대인들과 가론주다는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을 못 볼 사람이 있어요. 불택자. 그게 날 때부터 멸망 자식은 에서는 빛을 못 봐요. 날 때부터 야곱은 빛을 안 보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의 예정도입니다. 성경은 예정되어 있어요. 아무나 세시대 안 가요. 아무나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빛을 따라가서 성신의 빛을 받아야 천국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세일은 뭐냐? 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잠든 상태가 58년 됐다니까요. 1958년 3월 18일 스탈린의 후계자 훌초프가 스탈린의 무덤을 파헤치고 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스탈린은 무신론이다 하고 낙하마켜 때 죽였고 그 후계자는 아주 세계를 통치하는 목을 줬고 거짓 평화하니까 예수 아닌 평화가 있어요. 예수가 평화왕인데 가짜 평화가 오늘 무신론자들이요. 이방 종교요. 이게 영적 흑암이요. 마귀는 공중것에 잡았어요. 공중것에 잡은 자가 어둠의 주관자인데 에베소 몇 장 몇 절이죠? 무장하라기 무장. 에베소 6장 12절. 내일 물으면 또 몰라요. 세상에는 머리에 말씀이 안 들어온다 이게요. 뭐야 흑암에 차서 그래.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산 저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그만해 잠 깼는데 뭘 해요. 잠을 깨우면 돼. 영적 잠이요. 육신잠. 육신잠은 시큰잠은 일어나 제대로. 영적 잠은 누가 깨워줘야 돼요. 이 지구가 캄캄한 흑암에 빠졌을 때 삼위일체가 빛을 발하니까 지구가 깨어났어요. 그럼 움직여. 이 지구가 돌아가요. 예? 하나님 에너지가 빛이니까 이 지구가 자전 공전한다고요. 여기 땅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요. 옛날 사람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은요. 땅에 가만히 있다. 그 저부터 하늘 끝에 저 가만 땅들 떨어지니까 가지 마자 했는데 콜럼버스 가보니까 자기 갔던 데 돌아갔다. 그게 지구가 둥글다 나왔다 이 말이요. 갈릴레오는 지구는 돌아간다.
돌아가. 그래, 종교 재판했어. 야, 너 이리 와. 너 지구가 돌아가느냐? 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앞으로 지구가 돈다 하면 죽인다? 안 하지요. 그래, 용서받고 나왔는데 법정에 나오면서 뒤를 보면서 그래도 돌아가. 그래, 나중에 정말로 과학자들 이용한 지구는 지동설이야. 그래, 아침과 저녁이 생기지요. 무슨 뜻이요? 지구가 돌아간다는 뜻이요. 몰랐죠? 몰랐죠? 학교가 과학자 안 배우면 모르지요. 지구가 도는지 뭐 가만히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돌아가기만 왜 그때 첫째 날에 빛을 비치니까 이 땅이 물속에서 나와서 셋째 날에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만들고 다섯째 짐승 만들고 새도 만들고 여섯째 날에 큰 짐승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어. 하나님이 쪼물락쪼물 사람만 만들었지 짐승을 각종 동물 다 나오라 할게요. 뭐 쥐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쪽잡이도 다 나왔어. 여러분 해봐요. 다 나오라 해봐요. 나오긴 뭐 꼼짝도 안 한다. 그래,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자이래요. 이 세상은 다 우상단지요. 어떤 분이 나보고 신사 참여는 우상이 아니라케. 우상은 탐심이지. 이 사람아 바보야. 너 유치원생이 뭘 하는 거야. 탐심도 우상 맞아. 골로새서 3장에서 5절에. 마음의 우상은 탐심이고 밖에 나오면 무슨 형상처라든지 만들면 그게 우상단지야. 그 일본의 신사가 하나님입니까? 답을 해봐요. 우리 주기천 목사님이 싸우다 옥중 7년 동안 옥사당했는데 나 신사 참 안 한다. 일본 우상을 잘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럼 일본 신사가 우상단지요. 그것이 예, 보통 일이요. 그게 사탄의 집이요. 일본이 사탄의 집이요. 일본 국가를 위해 전사한 사람들, 대장들을 신, 위피를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어제 총리도 거기 뭐 보냈어. 몸은 못 갖고 부끄러워서 돈 좀 보냈어. 정성을 보냈다 했어. 대대적으로 일본 의원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자기 조상들, 거기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자. 대동아 전쟁 때. 그래, 전사당한 사람들, 그 대장들, 영혼을 모신 그게 신사요, 신사. 그 신사 참배하면 죄야. 그건 저번에 왜, 저, 우리가, WCC 반대할 때 전도집 만들었잖아요, 응? 그대가 있었어요. WCC는 제2의 우상숭배다 썼어요. 그랬더니, WCC 반대하는 장로교단에서, WCC 사탄이 해라는 걸 책을 만들었어요. 그 표지에, 내가 썼는 그 문구를 딱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곳인데 김경철 교수가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저 내려오세요. 응? 우리 부산 10차 WCC 반대하는 데 같이 모입시다. 그래서 내려갔어. 갔다 왔죠. 그 사람들이 WCC가 뭔지 몰랐는데 내가 광고를 내니까 내 문구를 앞에 딱 집어넣었다고요. 그 책이 있어요? WCC 사탄해. 그 앞에 봐요. WCC는 제2의 우상숭배를 했지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요. 우상 잡는 교회, 용 잡는 교회요. 마지막 귀치요. 그 내가 74년도부터, 예? 1974년도부터 예언서를 다 발표했어요. 다니엘서 연대 날짜, 학계 서가라서 모르는 게 없어. 예언서는 다 발표했죠. 그게 뭐냐? 큰 빛이요. 그 어둠이 크니까 빛도 커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빛과 어둠이 전쟁이요, 성경은. 그 아담이 선악과 먹고 어둠을 갔어. 그 몸에서 선과 악이 태어나. 선은 아벨이고 악은 가인이야. 그럼 악 따라갈 거예요? 선 따라갈 거예요? 선으로 태어났지만은 악을 못 이겨. 그래서 가인이가 동생을 죽여버렸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할 때 하나님 성겨다 죽었으니까 책임지겠다. 그래서 1차 벌 왕권이요. 예? 동생을 죽인 가인은 저주받고 지옥까지만은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은 왕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왕권 조건 나오잖아요. 있죠? 핍박받았다. 선지들이 죽었다. 토백해 죽였다. 짐승객 뜯겨 죽었다. 돌에 맞아 죽었다. 목 잘려 죽었다. 그게 흑암이 강했지만은 머리 안 숙이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돌이켜서 세세 왕권 주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협상할 거요? 싸울 거요? 이 WCC, KCC 협상단체요.
용의 단체라니까요. 그도 세율도 모르고 이사해서 몰라요. 갈릴리 빛을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영원 구원 받았어요. 근데 육체는 썩어야 돼요. 왜? 선악과가 와서 썩어. 여러분,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성도들이 육체가 하늘을 몇 사람 갔어요? 한 명도 왜 안 못 갔어요? 죄값은 사망하게. 무슨 죄인데? 조상의 죄. 아담의 선악과 죄로 육체는 한 번 죽는 건 정했다고. 히브리 몇 장이요? 몇 장 몇 절이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 알아야 되죠. 성경 모르면 바보요. 9장 27절이야. 한 번 낳다 죽어. 정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아, 너 흙이지? 돌아가! 너 선악과 먹었지? 그래서 부활은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천국 가요. 그 새 시대는 못 가요. 왜? 썩은 몸이 어떻게 새 시대 갑니다. 새 시대는 몸이 변화되어야 되지. 또 죽어서도 순교당한 사람은 1차 부활에 새 시대에 가는 거죠. 이 시대 끝나면 새 시대 가요. 이 시대는 6천년 저주 시대인데 새 시대는 몇 년이요? 1000년 안 죽어. 전쟁 없어. 고통 없어. 마귀 없어. 주님이 왕해. 만약에 왕. 거기 들어가면 셋의 왕거리요. 거기 갈 사람 손들어 봐요. 손 못 들겠지. 가기 싫다 얘기자. 그 공동묘지 갈 거요? 예? 가세요. 누가 말립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죽음 앞에 가서 외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살아나. 이제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둘러싼 사람들 살아서 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근데 왜 죽는다 해? 예수의 죄는 다 죽었어. 예수가 살려내. 죽은 것도 부활시키고 산 사람 변화시켜 데려가. 그것이 계속 11장에 1260일 증가 마치면은 3일 반만 죽었다 일어나 가자. 그래서 생기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 영혼이요. 또 영혼이라 해도. 예? 영혼이 눈에 보여요? 영혼이 떡과 밥을 먹어요? 예수는 육체 사망, 육체 부활이요. 부활해서 떡 잡수었어. 그와 같이.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당신같이 변화시켜. 그것이 구름 타고 올 때 먹을 양식이 뭐냐? 마지막 빛을 먹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전하느냐? 종말의 세일을 전해요. 세일이 큰 빛이요. 이 빛만 받으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껍데기 벗어 던지고 변화가 돼요. 된장 구더기도 벗고 난 파리 되지요? 파리가 더 예뻐, 구더기보다는. 어제 된장까지 여러분이 구더기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 너 왜 거기 따라왔느냐, 왜 죽었냐. 그래도 그 된장 먹었어. 별로 맛은 없다, 찝찝한 것이. 내 변명날이 요만히 있어요. 유리통 단지인데, 어디 그 들어갔는지 파리가 들어가. 가만보니 내 없을 때 누가 열어놨던가 봐. 파리가 와서. 그게 내 물건 손대지 마, 누군지. 파리 들어온다고. 파리가 새끼 놈의 알이죠? 아주 좁쌀 같은 알이야. 거기 된장 퍼먹고 커, 구더기가 돼. 그거 다 먹으면 밖에 나와서 이제 번데기 되려고 한 일주일 기다려야 돼. 땅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껍데기 벗기고 파리가 돼서 주인이 밥 사기 먼저 먹어 와서 주인이 없을 때 먼저 선수 쳐. 그럼 주인이, 야, 가, 가, 가. 그래, 파리채, 파리채. 파리 쫓는니까 파리채야. 그 파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간다니까요. 또 올 때 또 타고 와요. 아이고, 사람은 돈 없어서 미국 못 가. 파리는 공꼴로 미국 갔다 온다. 예? 그 자연 계시가 변화가 네 번 변화돼. 알에서, 에벨레로, 그 다음에 번데기로, 그 다음에 나비로. 이렇게 네 번. 우리 인간도 어머니 뱃속에 열 달 살고 나오고, 딴 데서 70년 살고, 마지막 때 세 일에 동안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돼서, 공중에 가서 주님 만난다 그 말이요. 성령은 특별 계시요. 그 성령은 사람이 몰라요. 시대마다 종을 보내서 알려주는 거요. 사람은 많지만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대표해서 복 줬어요. 그다음 모세에게 율법 줬어요. 안 지키니까 예수가 대신 책임졌어요. 십자가 저주받아서. 그래서 갈릴리 빛을 2000년 비쳤는데 22역에 나왔어요. 이 빛 가운데서 어둠이 안 온다면 괜찮아. 어둠이 왔다니까요. 자, 본문 봅시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다. 이걸 아는 사람 있어요? 물어봐 가서요. 가서 목사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예루살렘이 취했습니까? 뭘 먹었으면 막걸리 먹었어요? 소주 먹었어요? 왜 취했어요? 모르면은 마세 종이지. 알면은 모르면 마세 종 아니지. 내가 가장 실수를 잘한다니까. 내 말을 그대로 받아주지 마세요. 생각해보고 믿는 건 믿어요. 내가 실수가 많어. 히스기야 36장 찾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도 이사야 살아보니까 이사야 모르고 그럼 히스기야 36장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요. 30년 전에 예? 우리 노랑 시대 때 계속 설교를 하는데 이사야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요. 히스기야 36장 찾으세요. 사람들이 깔깔 웃어. 왜 웃어? 히스기야 36장 없다는 거야. 있어 찾아봐.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14장 나오더라고요. 사실이요. 제가 실수가 없으면 저 신이지. 나는 제 덩어리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먹어요. 죄 지었다고. 욕해라 이거야. 욕을 많이 먹어야 올라간다 이거야. 자전거 바람 빠지면 못타요. 바람여이 돼. 자동차도 바람여야 제대로 가지 바람 꺼지면 삐딱삐딱하고 안 났고요. 우리도 죄가 들어서 바람을 여야 죄가 나가고 올라간다니까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 받게 되리라. 지금 선지자는 목적이 뭐냐? 솔로몬 성전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요. 예? 다윗의 왕국이 기름 붓는데 넘어갔어, 뱀한테. 다시 죄 지어서 앉았어요. 죄 아니면 예수지. 예수 외에는 다 죄인들이요. 여러분, 죄 지어서 앉았어. 몇 개나 지었어? 근데 왜 남의 죄를 말해, 죄 지은 것이? 그게 타락이라는 거요.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범죄라는 거요. 여러분, 가다 사과 따먹었어요. 죄 아니에요. 법이 바뀌어서요. 율법은 죄인데, 예수님 와서 법을 바꿔놔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나보다 더 좋은 선생이 보호해서 보내주지.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증거한다. 그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6장. 9절. 그 오순절 성신 맞지요? 종에게 왔어요? 만민에게 왔어요? 만민에게. 오순절은 만민 성령이야. 지금 만민 성령 받은 거야. 우리는 종에게 또 성령 떠줘. 또 어제 그 건세금을 처장 건세요. 그게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고 예수 앞에 있는 게 죄로 옮겨놨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있으면 저주요. 사망의 법이요. 그래 예수 앞에 오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예수가 성령 받아 성령이 법이요, 이제는. 근데 성령 받아는 어둠이 대표서니까 그 갈릴리 빛으로는 어둠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 일을 구하라. 60장 보세요. 자, 이사야 60장 1절에 이게 종말의 초막절 빛이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우리 제단의 사명이요. 이는 네 빛이 이르렸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언제? 학개서의 74년도 9이사.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언제? 계시록 9장의 58년 3월 18일. 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비치는 네 강력으로 나오리라. 나올 줄 믿습니까? 안 믿으면 가요. 안 믿는데 모릅니까? 믿어야 되지. 일단 교회 나왔다면 성경을 믿어야 되지. 그럼 열왕이 열방이 돌아올지 믿어요? 어디로? 이 제단으로. 우리는 지금 세일을 구하고 정말 빛을 만한다고요. 그게 예언서가 100으로 볼 때에 프로테이지로 예수가 갈릴리 빛으로 이룬 건 10%. 그 얼마가 남았어요? 90%. 그게 동방의 빛이요. 예수는 자체가 빛이니 3년 동안 빛이 비치면요 다 비출 수 있어요. 그 예수님 3년 설교한 거 딴 게 기록하면 둘 곳이 없어. 그래 중요한 것만 쓴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 우리는 설교를 못하니 우리 빛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를 입을 통해 빛이 비치라고 선지서에서 종말을 빠짐없이 다 말해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자세히 읽어봐. 이사 34장 16절에 빠진 게 없어. 예? 그 읽어 들어보니 다 밝아졌어요. 그럼 세상이 보여요. 북방이 보여요. 동방 독수리 보여요. 아람 에브라임 보여요. 부지깽이 보여요. 지금 부지깽이 뭐합니까? 부장난 하잖아. 김정은이가 부지깽인데
핵무기로 자꾸 장난쳐. 예? 그 미국 가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못 살고 목을 조이니까 장사도 못하고 배도 못 가고 꼭 묶어놓으니까 우리는 핵은 핵으로 너깡 하면 내깡 둘깡 닦아야 돼. 따라서 너깡 내깡 둘깡 닦깡. 그게 지구 종말이요. 우린 불타는 세상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요. 내일 모레 죽으면 불타요. 그리고 안 죽고 가는 길이 뭐냐? 일어나 빛을 바라는 거야. 이거. 이게 빛을 바라는 전도지요. 전도책인데, 어제 인천에서 장로님 밥으로서 72살이라는 장로님인데, 합동 측 장로인데, 이걸 보고요. 이걸 주소서 봤대. 의자에 가니 있더래. 읽어보니 참 좋다는 거래요. 읽어봤는데, 이 내용을 자기는 80%가 인정된대. 내 혼자 들은 게 아니요. 몇 사람 들었다니까. 예? 그래서 내가 자들 좀 많이 줬지요.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간 사람이요. 그 빛을 발할 때 택한 자는 오지만은 불택한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예수가 빛이지요. 왜 십자가 달아 죽여? 나라 본 자손들이, 나쁜 놈들이 뭐가 들어갔어? 어둠이 들어갔어. 그 대자산의 장로는요, 어둠의 새끼들이야. 독사 새끼야. 요한복음 8장 44절 봐요. 진리를 말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진리 필요 없어. 우리는 죄 없어. 예수님이 너희는 애비가 사탄이야. 너는 독사 새끼야. 너 애비가 마귀야. 너희는 나를 몰라. 나는 아버지 아들이야. 내가 위에서 왔어. 겉보기는 더봉불의 총각이지만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육신은 눈이 밝은데 영적 소경이 됐단 말이야. 거기 요한복음 8장 9장 읽어봐요. 응? 여러분 재림 예수 보여요? 새일이 보여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어요? 세상에다 돌아온다는 거요? 그래 45장 14절 뭐요? 구스 서바사람 와가지고 하나님 이 새일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제 나타냈습니까? 하나님 숨어 계셨네요. 와서 혓바닥을 쭉 빼. 원래 야배장 막 혓바닥 길어. 얼굴이 크거든. 아마 개가 길어. 미국, 영국 불난 사람들은 얼굴 하얀 사람은 얼굴 혓바닥이 짧아. 왜? 세매장 막 키도 작고 짧아. 그래서 발을 좀 자꾸 강제로 양과 벗기고 핥아 줘. 너무 고맙고 황송해서. 왜? 변화됐거든. 응? 이 새일을 듣고 하늘로 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못하겠어요? 응? 그렇게, 그러면 이 새일을 지은 거 마치고 이렇게 대접받고 예수가 결혼하고 영생 왕나 누리는 성경의 복을 다 받을 거요. 이거 이단이요. 여러분, 언제든지 정통 이단 돼요. 율법이 저면 정통이요. 율법이 십계명이 정통이요. 근데 예수가 왔는데 이제는 끝났어. 끝난 걸 지나간 법을 죽은 법을 자꾸 들고 다니면 그 죽은 놈이야. 예? 우리 국회 뭐합니까? 법 만들어 입법부에서. 그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대통령 받아가지고 결제하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상권분립이야. 상권분립. 재판부 따로 있고 사법이 있고 입법부 있고 대통령 행정부 있고 맞지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걸 법으로 세웠어요. 내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뱀을 따라갔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대신 죽고 살려준다고 갈릴리 큰빈 예수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는 고사하고 예수를 책잡아 잡아주고 3년도 따야 된 거더라. 그 따라하던 게 뭘 잘못하냐. 예수는 먹고 제비야. 가부 집에가 자꾸 밥만 얻어먹고 포도주 잘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게 죄요? 아니 육신이 밥 먹고 포도주 못 먹고 죄야? 니네 왜 먹어? 그렇게 세례 안 보고 이 사람은 급식쟁이냐? 얘는 먹지도 않고 자꾸 금식만 하는 거야. 요단강에서 메뚜기 좀 먹고 석청 따 먹고 자꾸 회개만 외치고 내 뒤에 능력 있는 하나님 아들 왔다고 외치니까 완전히 미쳤다는 거야. 그래서 외면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와 헤롯의 잘못을 야단치다가 목 딱 잘려서 왕권 받았잖아요. 또 그 사람에게 엘리야란 말이야. 엘리야가 왔는데 그 세 사람은 엘리야를 몰라봤어요. 엘리야가 세 사람입니다. 예? 구약의 엘리야는 갈멜산 아합왕과 이세벨 목을 딱 잘라버리는 바신 아세라 목사 800명 목자는 것이 엘리야 우리 형님이요. 그 사람 가부 집에 3년 반 살다 왔어. 감춰졌어.
알았다면은 난리가 나죠. 때가 되니 하나님이 가라 엘리야야 가서 목 잘라라. 여러분 달게 목 아니어도 팔백이 자르면 팔이 아파. 근데 사람 목을 잘라서 여 사람 목베개에서요 단칼이 안 나가요. 서서 썰어야 돼. 뼈를 썰어야 돼. 그걸 850개를 썰어봐. 그렇게 세임만 받고 못한다니까. 아니 가부집에서 밀가루떡 먹여서 힘이 나요? 그건 세상 양식이고 하나님 자신 힘이야. 세임을 줄이니 독수리가 절간다. 독수리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이거야 우리 교단이, 우리 세일 교단이 이 땅 허감을 뚫고 영을 잡고 예수 만나 결혼식 하는 거요. 결혼식 날짜 잡아놨지요. 청첩장에 며칠 날 결혼식인데 정월달이지요. 수분나날이야. 그거 말해도 예상스러워. 여러분 율법은 율법 끝나시니 이제 은혜법이야. 믿음의 법이야. 믿음의 법으로 율법법 들으면 안 맞아. 안 맞죠? 예수 믿으면서 응? 양자부 제사 드린다. 예수 믿으면서 할례 받는다. 예수 믿으면서 응? 이방인의 복음 안전한다.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할례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고 이방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 일요일 바꿔졌고 예? 이것이 율법과 은혜가 다른 법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양의 피를 예배드려 토요일 안식일이야. 안식교도 그 잘못된 사람들이요. 예? 예수가 안식의 주일이요. 예수가 할례요. 예수가 8일이 부활했어요. 아브라함 할례가 8일이지 7일이 아니요. 성경 계도를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은 예수가 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 두 번, 예수가 두 번 해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어요? 네? 왜 두 번 받아요? 한 번에 못해서 두 번 나눠한 거요? 아니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써줘서 돌판 두 개다가, 예? 하나님 편, 인간 편이 이 십계명이 두 가지 나눠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어떻게 섬겨? 내 앞에 다른 신 놓지 말라. 나밖에 신이 없으니 무슨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 망령 띄지 말라. 안식일 기억에 잘 지켜라. 이 네 가지 하나님 섬겨 법인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럼 일본의 신사참배가 신이죠. 우상 숭배 신이죠. 내한테 문자 보낸 사람이요. 신사참배 우상 숭배 아니래. 신사참 우상숭배 아니고 우상숭배는 탐심 우상숭배해. 아, 이 덕이시나 나가 모르나 그거 골로새서 3장에 탐심 우상숭배지. 근데 탐심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나오면 우상숭배한다니까. 예? 그래서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었어.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 아론이 미쳤죠? 미쳤어. 모세하고 무슨 관계요? 형제 관계요. 나이는 3살 더 많어. 나이 꽤나 먹었는데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영이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금송아지 눈에 보여. 그 에집트 나올 때 뭐 가지 나왔어요? 금물까지. 그 안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금을 모으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 버려. 어떻게 하나님께 버려? 네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했어. 예수 이름으로 돈에다 이제 이거 예수님 거 쓰면요 예수 가져가 버려. 돈 벌것도 그다가 봉투에다 예수님 거 쓰면 예수님이 책임지고 다 나중에 몇 배 돌려주잖아. 그게 마태 19장이요. 예수 이름에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 뭐 바친 사람은 버린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될 때에 여러 배를 준대. 지금 세상은 이렇게 됐거든. 이거 뒤집어 봐야 돼. 그럼 마귀 용의 세상이 예수 나라 되는 거예요. 거기 일곱 편을 바쁠 때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예? 성경 계도를 믿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 먹어야 돼요. 그 두 번째,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형님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때렸어요. 근데 계명이 십계명이 깨져서, 그 무슨 뜻이요? 예수님이 율법 우상 때문에 죽어놨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이, 야, 내가 준 계명 너 깨트렸지? 예, 형님이 우상 만들어서 내가 깨버렸어요. 잘했다! 내가 또 다시 써줄게. 올라와. 그래서 똑같은 돌멩이 깎았어요. 응? 피석 돌판 깎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에 신의 산에 어제 응? 올라가서 하나님 써가지고 깎아와서요 써주세요. 알았다. 하나님이 붓을 들고 따따따 쓰니까 십계명을 두 번째 바다가 내려왔어요.
야, 이거는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거 벗게 만들어서 잘 메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라. 그런데 예수가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돌인데 예수님이 버림돌 머리돌인데 예수님이 율법인데 율법 십계명 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 안 보여. 십계명 안 보여. 그래서 십계명 버리고 전부 에집트 돌아가는 거예요. 홍해 건너 왔는데 다시 애굽 사장 끌려가고 뭐라 선악과가 끌어당겼어. 무엇을 먹을까? 맛이 입을까?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 아이고 남자들이 막 정력이 모자라서 결혼생활 못하겠어. 그래서 파, 마늘, 부추, 수박 참여 먹으면 된대. 많이 잡수세요. 정력이 회복됩니다. 응? 그 한의사 물어봐요. 부추가 뭡니까? 정력제입니다. 마늘이 뭡니까? 정력제입니다. 수박 참여가 정력제입니다. 고기가 정력제입니다. 그래서 60만 다 죽었어. 300만이 남았는데 400년 만에 가나안 복지는 두 명 갔다니까요. 두 명. 누가? 여호수아 갈렙. 그 열두 지파 모아놓고 똑똑한 사람 뽑았어. 한 사람씩. 열두 명을 뽑았어. 모세가.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땅 줄 거 너가 먼저 가서 탑사 정탐해봐. 답사고 와. 잘 보고 와. 조짐하고. 그 열두 명이 갔어요. 그 열 명은 눈이 감겨서 졸아요. 어? 눈이 감겨 졸고 두 명만 눈떴어. 여러분 열 명이요 두 명이 어느 편이요? 두 명 편이야? 진짜 눈 떤데 그래요. 여러분 율법 구약 모르면요 소경기 먹으려요. 요한복음 9장 보세요. 예수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너희는 소경이다. 차라리 육신 소경되면 좋겠다. 내가 권초지만 영적 소경이 되는 저주받았다. 그래서 모세 백성들이 눈이 없어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두 번씩 받아오는 80일 금식 받은 후에 금식하고 받은 후에 십계명을 못 보고 못 따라갔다니까. 원통한 사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에덴에서 불러내서 야 이사가자. 이 저주받은 땅에 안 되니까 내가 준비한 땅에서 가나안 복지 가. 가서 아브라함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됐어요. 창세기 15장에. 근데 이 땅을 주기는 주는데 금방 줄 수 없고 400년 흘준다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서 영문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 인도요. 그 꿈쟁이는요 하나님 종입니다. 이 모든 예언서는 꿈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가 안식을 보고 아 꿈이 달았더라. 상쾌하더라. 좋다. 그러면 새일 창조라 했어요. 믿어요? 난 50년 동안 설교했는데 이 예언서를 밝혀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등식이 목통 같아도 50년 지나면 어느 정도 알 건 아니요. 수박 껍데기 맞고 당겨서 쪼개서 맛도 봤지. 예? 이 성경은 마사보사 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자랑과 교만이 아니고 성경 사실이 그래요. 왜? 한 구원자거든. 이사 19장 19절에 한 구원자, 한 보호자. 엘리야거든. 그 구약 엘리야는 갈멜산 거짓 목자라고 신약 엘리야는 세례완이가 예수님 소개하고 순교 갖고 우리는 말라기 4장 5절에 불타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다 시원한다고요. 그래서 십계명을 왜 두 번 줬느냐? 예수가 두 번 역사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아는 십자가 지고 저주받아 죽게 해줘야 돼. 3일이 부활해야 돼. 부활 예수 몇입니까? 그 영혼이 부활이요. 육체가 부활이요. 어떤 분은 육체는 필요 없대. 고기 덩어리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 등신 바보야. 하나님이 육체가 필요 없어. 왜 만들겠어? 영을 만들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육체가 필요 없다면 육을 왜 만들어? 육체가 필요하대.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내 형상들은 육체 사람이 좀 찬송 부르면 아까 교독했지요? 어디였어요? 어디 교독했어요? 이사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창조했는데 내 이름을 찬송 부르라고. 그 천년 시대는 영이가 육이가? 육이가잖아요. 가서 많은데 밥 먹고 찬송 불러. 안 죽어 천년 동안. 에이 거짓말. 저주받아서 70년 죽지 저주가 없는데 영생이지 뭐 죽으면서요. 예수는 영생이요.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며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께 영광을 돌아
틈이라. 아, 열이 나서 막 가사도 틀리네. 내가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인터넷 나가요. 계속 나가요. 내 설교가 서방에서 매일 1,000명이 더 들어요. 보통 설교가 아니요. 이런 설교를 나밖에 못해. 왜? 율법, 예언서, 신약 다 통합해서 결론 짓는 거예요. 그 6,000년 역사를 내 눈에 다 보이니까 할 말이 많아 지금. 그래서 말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또 빠지기도 하고 자꾸 중복도 돼. 그래서 하나님 잘한다 캐. 왜요? 기름 붓는데 도장 맡겼는데 잘못하면 하나님 망신이지. 예? 그래 인터넷에 내 설교가 얼굴이 나가요. 그러면은 저 시골 어떤 사람이요 듣고는요 문자가 와. 목사님 오늘 또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나이다. 왜 울어요? 동네에서 사진만 보면 자꾸 눈물 나온다 캐. 여러분 제 설교 듣고 눈물 나는 사람 있어요? 안 나? 눈을 빼버려. 눈은 마음에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감동해서. 근데 처음 믿는 예수분은 동생을 보고 내 설교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얼굴이 빛이 나다 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보고 아줌마 뭐 보신 약 잡사서 뭐 왜 그렇게 즐거워서 웃고 있어요? 뭐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기뻐서 그래요? 아니요, 나 동영상 때문에 그래요. 동영상이 뭔데요? 한번 보실래? 그것도 전도가 돼. 그 동영상 보면 마음이 기쁘고 눈물 나고 막 즐거워. 그래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생한 몸을 받는데 죽기는 왜 죽어요? 죽은 사람도 살판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더기도 팔이 돼서 날아다니는데 소위 만물이 영, 사람이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면 안 되잖아. 하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요. 그 부활이 두 번이요. 첫째, 둘째. 부활은 예수님의 천년매요. 그런데 그에 붙은 순교자 변화서는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 천년 후에 8,000년 갈 때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게 계시록 11장, 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이요. 어제도 문자가 나왔어요. 목사님은 부활이 두 개를 했겠지. 이게 먹사야. 나보고 먹사라 캐. 목사, 그래, 먹구제비 목사라, 이 말이. 그 세례한도 엘리야기 때문에 먹구제비라고 했거든. 예수님도 먹구제비. 예수님 보고 포도주 음식을 잘 먹다 먹구제비 했어.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고, 그 흐물이요? 자랑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요. 일어나 빛을 바라면요. 온 세상에 돌아온대요. 그럼 2000년 전에 갈릴리 예수가 회개 외치고 성령을 부어주니 베드로 한 시간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예? 예수 3년 전도, 120명, 100 전도 못해서, 그게 씨를 심은 거예요. 그 씨가 나가니까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22억이 나왔다고요. 그 열매들을 알고 그런지 쭉쭉 알아봐야 돼. 시험을 테스트해야 돼. 이 땅의 모든 단체는 시험 쳐서 가죠. 큰 회사 입사할 때 시험 쳐서 가요. 그날 들어가요. 예? 시험 쳐야 돼요. 하나님도 시험 쳐서 세실해 준대. 천국도 시험 쳐서. 그게 시험 이기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성경을 공부해서 막 이기고 합격해서 영생 폭락 누른다. 영혼 구원, 육체 구원. 예? 그 예언서는 세 일의 동안 58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시간은 100년 가까이 되지만은 하나님 역사는 가이로서는 역사만 붙여서 계산한단 말이죠. 그 70일의 중에 69일에는 기름부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는데 2000년 전이요. 근데 이어서 한일 같아요. 한일은 전 3년만 후상에 봤는데 잘라서 주님이 공중 올 때가 정월 24일 날이요. 그 성경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다니엘서요. 주님 재림 날짜가. 근데 그거 말하면 이단 이렇게. 하여튼 성경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 예수가 이단 대장이요. 바울 사다가 율법에서 빈 털털이야. 율법을 몰라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다니냐. 율법을 예수 죽이는 거냐. 예수 믿으라는 거 율법이지. 그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 예수를 죽이려고 나서니 예수님 그냥 둬야 돼. 두드려 패야 돼. 그래서 다메섹 길에서 빛을 쫙 비치니까 사울이가 쭉 뻗었어. 어떻게 뻗었냐. 우리 시골 사대 깨구리 잡아먹던 깨구리 잡아서 탁 치면요. 기다릴게. 이렇게 떠나면 허리를 딱 잘라서 껍데기에서 숯불에 구우면 그 뒷다리 먹을만 해. 그 한 열 마리 잡으면요, 한 끼 먹어. 그 영양분도 많어.
그럴 때 사도 바울이가 바울이 저기 사울 때 쭉 벗어서 그게 이 빛이 예수가 율법인데 뭣도 모르고 덤벼들어? 그래서 회개하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만나서 안수받고 백내장을 벗기고 성신을 받으니까요.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겠습니다. 내가 죄 덩어리인데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죄 잡아주고 스데반 돌로 쳤는데 스데반 집사가 나 왜 기도했대.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사도가 됐습니다. 집사가 사도 만들어서 그 율법에서 오는 게 이렇게 좋았어. 좋아.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유태인들이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나세대 이단 연병 개소래. 그게 눈깔이요? 아니 예수와 사도 바울이가 이단 개소요? 네가 이단 개소다 했지요. 그러니까 길이 두 길인데 빛의 길 어둠의 길. 어둠의 길은 부신앙이요. 예수를 몰라 성경 몰라. 빛의 길은 성경을 다 알아야 돼. 그럼 기독교가 성경 다 압니까? 어디? 사복음서도 잘 몰라. 유월절도 잘 몰라. 예수가 우리 죄를 다 그러면 되는데 만나게 하면 하나님 제 용서해 주세요. 뭔 용서해 주는데 저 선악과 말이야. 아, 그래 그건 용서해 주지만 네 지인 자범죄는 내가 벌써 처리해버렸어.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내가 독생자 주주박 했잖아. 십자가 승리를 우리가 이겼어요. 십자가 누가 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 정월 14일 날. 그 무슨 절? 유월절. 근데 성신이 필요해. 우리가 못 전하니까. 오순절 성신이 왔어. 이번에 육체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철장은세가 또 와. 철장은세는 세일 교훈. 세일 말씀은 철장은세지 만민의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지는요. 내가 자라나는 그 곡식에 비로 주잖아요. 그런 식이고 우리는 하늘로 가려면요. 하늘의 마지막 양식 비로를 받아요. 그거면 세일 교훈. 이건 받아먹으면요. 아무리 썩어봐도 송장도 일어나. 그래서 이 말씀 물을 먹고 하늘로 가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에 이 종말에 하나님이 올해의 묵은 포도주 잔치를 베풀어. 그런데 이 포도주 잔치 먹은 사람은 사망이 싹 없어져. 그건 우리 형님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 썼잖아요. 15장에. 그렇죠?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에 건 건 율법이라. 사망 니도 사망이 없었냐는 기록한 말씀 이러지만 끝장이다. 그게 이 세일 교할 때, 세일을 구할 때 우리 6천년 묵을 원죄가 육체 사망이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뭐 주려고 아담을 그렇게 만들어서 좀 제대로 똑바로 만들지 뱀도 못 이기는 아담이 그 인간이요? 야? 그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들어놓고 참 더럽게 됐다 내가 만들어도 그랬죠? 아, 대답해봐요. 6일 만들어놓고 참 내가 만들 멋있다 참 즐겁다 아름답다 멋있다 참 잘 만들었다 믿어야 믿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사람 만들어놓고 남자 여자 만들어놓고 일어나봐. 생명이 됐거든. 그러니까 그걸 댕긴다. 참 내가 잘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 죽어. 그 뱀이 쏘겠어. 야 선악과 먹으면 중요한 거 영생해요.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으니까요. 홀딱 반응에 따라갔어요. 너가 여자가. 여자요? 그 남자는 왜 죽었어? 그 여자, 남자는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말 들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여자가 연부 열매를 갖췄어요. 선악과를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여자가 먹어보고는 안 죽고 나보고 먹으라 해. 그래서 내가 여자를 내 갈비 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이 벗겨졌어요. 네 언제 어디 벗느냐? 안 입었지요? 하나님 옷인데, 빛이 옷인데, 빛을 벗어 던지고, 뱀의 거짓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930살 죽어. 아담이 연수가 얼마요? 930살. 뭐 먹고 죽었어요? 지약 먹었어? 사이나 먹었어? 선악과. 근데 장로교는 지금 영이 죽었대. 참 바보 천치야. 아담이 죽은 걸 보고서도 선악과 보고 영이 죽었대. 그 육은 내가 물어봤, 이거 육은 왜 그러냐? 육은 늙어서 죽었겠지? 하나님이 늙었는데 왜 안 죽냐? 등신아. 성경 모르면요. 헛소리야. 예수 보고 귀신 들렸대. 정말 귀신 들렸어요? 아니야. 예수는 참신이야.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시야. 근데 눈이 딱 막히니까 예수가 요셉 아들 보여.
여러분 예수가 누구 아들 같아?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잖아. 우리 주님이 예수요. 첫 아담 아니요. 두째 아담이요. 그 성경은 회복이요. 에덴 동산 찾아가서 창조 목적이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거 다 제가 이루어야 돼요. 6천년 못 이루었어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일을 먹고 변화가 돼서 이제 그 변화된 가족들이 아들 딸을 놓는데 한 집에 1,000명씩 나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낳아야 돼, 여자가. 그 여자는요, 사람 만든 공장이요, 공장. 생산 공장이요. 그 직접 받아 애가 막 쫙 주셨는데, 그 뭘 먹고 사는데, 걱정 마로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준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많다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장로교에서는 예수님 사람이 하늘의 별 같대. 22억에 70 중에서 별 같아? 그거는 세상에 새롭게 될 때, 천년시대 가서 이루는 말씀이지, 이 저주받은 땅에 이제 축복이 안 내요. 이 땅은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아담 선악을 먹을 때, 네가 저주받아 아니고, 너는 죄 짓으니까 죽고, 땅은 저주다. 그래서 네 저주받은 땅에 쫓아내면은, 너는 일하면 이마에 땀이라고 등에 땀이 나야 돼. 여러분, 일하면 땀 나요? 당연하지. 뭐, 무슨 값이요? 죄 값이요. 여자는 애기 놓을 때 조금 아프지? 조금 아프지? 엄청 아파? 그게 뭐요? 선악과 먹은 죄값이요. 고고, 따라서 고고 싸다. 선악과 먹고 해산수고 받았으니 고고 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요. 고고 싸다. 그런데 내가 보이게 불쌍해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니가 나오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아담도 나와. 4,000년 전에 죽은 아담이가 나와. 그 아담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성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아담 닮은 하나님이요. 어떤 무도는 아담 전에 또 사람이 있을 때 그 미친놈들이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이렇게 결혼했다. 사람의 딸은 가인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은 셋의 아들이요. 이 성경 분별 안 되니까, 응? 김선 뽑고 박수 봐 이렇게 자꾸. 예? 성경 어디 보니 딱 보면 다 알게 돼요? 그게 수르바벨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인을 치고, 하나님이 귀를 부르고 살고, 내 머리가 뚫어져서 안 보이지요? 보이면 큰일 나지. 나만 아는 사실이지. 머리가 뚫어졌어, 여기까지. 구멍이 났어, 이렇게. 나 참 사람 머리가 뚫어진 손 봤네. 이 목사님이 안 서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어. 나는 떨면서, 하나님 뭘 주시렵니까? 이렇게 하는데, 눈 뜨고 정신이 말짱한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머리가 뻥 뚫어져요. 근데, 그 군번줄 같은 다림줄, 금줄이 쭉 내려와요. 근데 내 귀가 그때는 밝았던 것 같고, 그래. 소리가 나요. 그 내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탁탁탁 입 맞았다 캐. 이는 무슨 포적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을 친다 했어요. 그 6장에 와서 예수님이 예, 보리떡 물고기 줬어요. 빌립을 보고 야 오늘 사람 많이 모였네. 정신 좀 해라. 예수님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한 개씩 줘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돈 없어요. 현금 돈은 없어요. 그렇게 정신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정신소리 했다가 못 견딥니다. 딸딸하면 그래 안 되겠냐? 빌립이 안 되겠냐? 못합니다. 그럼 내가 해볼게. 너 사람 줄로 앉혀. 종대 행렬을 앉혀. 그렇게 남자만 5,000명이라. 500명 아니고 응? 5,000명이 모였어. 그래서 예수님 강구합니다. 여러분 중에 정신수사 가져온 사람 있으면 손들고 나오세요. 어른들은 지 혼자 돌아다니 먹으려고 꿍심이 안 내놓고 어린애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딱 두고 나오면 예수님 우리 엄마가 요 나 정신 싸줬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잡수세요. 받쳤어. 그 아이가 전폭을 받쳤어.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받칠 거 안 받칠 거요? 안 받치면 집에 가. 가라니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 찬송이요. 못 바쳐, 인간은. 그 예수 시범 보여서, 요거, 벌떡 다섯 개, 여기 전부 다 아냐? 야, 내 혼자 먹으면 간에 기피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손들었어. 아버지 보고, 아버지요,
떡이 다섯 개인데요. 사람은 오천 명인데 어쩔겁니까? 먹여줄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역사하는데 역사해야 되죠. 그러면 열두 제자 보고 배식해라. 그 보리도 다섯 개인데 나는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다 먹고 죽은 것이 열두 바구니야. 믿어야 믿어요. 그 예수님이 달라요. 그 이튿날요 또 와서 사람들 벌떡 먹으려고. 그때 사람 벌떡 먹는데 좋을까 좋은 수 안 주거든. 안 좋아지지. 그런데 또 와서 이거 요한복 6장 사건이요. 오늘은 보리떡 아니고 딴 거 줄게. 딴 거 또 있어요. 오늘 영생 양식 주지. 제자들이 예수님 영생 양식 안 보여. 여기 영생 양식 공장도 없고 살 수 없어요. 영생 양식은 인자가 주지. 네가 주냐? 너 나 아직 누구지 몰라요. 내 수륩밥 누구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 겁도 덤벼들지. 예수 동생이요. 도장 몇 개 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생 주는데 인자는 따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뼈는 먹지 마. 뼈는 계시록과 먹을 때, 마지막 때. 그 유월절 양식은 피만, 살만 먹었죠. 피는 문설주 바르고 살 구워 먹었죠. 그래서 출애굽 했다고요. 예수가 깨어진 십계명은 유월절이고 안 깨진 십계명은 초막절이에요. 죽은 예수는 부활이고 부활 예수는 다시 안 죽어. 그래서 하늘로 우리 데려간다고요. 또 반석에 물도 두 번 먹었어요. 출애굽 17장에 홍해 건너오니까 강량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물 좀 주세요. 여기 왜 가죽 부대 물 다 떨어졌어요. 전부 가죽 부대 빈 부대요.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답답해. 재물은 없고 백성은 목말라하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알았어. 내가 물이야. 내일 아침에 내가 반석에 딱 서거든. 네가 눈 감고 눈 뜨면 못 때리니까 눈 감고 내 머리를 딱 치라고. 알았어? 그거 보통 사람 하겠어요? 예? 아니 모세가 하나님 머리를 어떻게 칩니까? 왜 물 달았고 시킨 대로 했어. 그래 쳤더니 반석이 깨져서 물 나서 그게 무리바 반석이요. 그래 신강년기 또 물이 없어. 또 백성이 와서 물 주세요. 이렇게 알아서 두 번 쳤어. 왜 한번 해봤거든. 그 물이 났어요. 그때 가나 못 갔어요. 하나님 그때는 이번에 침 안 된다니 말로 물 나라 했는데 모세가 깜빡 잊고는 두 번 쳤어. 오늘 장로교 목사들은 십계명만 전에 깨어진 예수만 믿어. 십자가 예수만 믿어. 근데 계시록은 안 깨진 십계명이야. 재림 예수는 때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역사하는 것이지. 은혜 시대는 피만 들고만 천국과 영혼이 육체는 죽어도 부활하고 재림 때는 안 깨진 십계명, 안 깨진 반석이 또 있어. 그 율법에 두 가지입니다. 깨어진 반석, 안 깨진 반석. 깨어진 십계명, 안 깨진 십계명이 뭐냐? 초림주, 예수, 재림주가 갖추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거 안 들리면 기가 막혀서요. 영적 기가. 우리 육신에게는요, 응? 간단해. 이 보청기 끼우면 잘 들려요. 이거 100만원짜리 딱 끼우면. 여러분, 그 뒤에 잔소리 다 들려. 이거 안 낄 수도 없고 낄 수도 곤란해. 이거 끼면은 잔소리가 들리고, 안 끼면은 내가 말하기 힘들고, 이거 하면요, 조금만 말해도 학생계가 돼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잘 들리죠? 이거 빼면 나는 내 말 못 알아들어. 나이가 80인데 그래 귀도 어둡지 늙었으니까 성화 때문에 응? 그 초막절 때문에 다 권참을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내가 권참 누가 가져왔어요.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 몸은 선악과 죄로 다 망가졌어요. 머리털도 빠졌지, 이빨도 빠졌지, 응? 얼굴도 쪼글쪼글 대추같이 됐지, 응? 관절도 쑤시지, 허리도 아프지, 잠도 잘 못 자지, 오줌도 제대로 안 나오지, 쨔쨔쨔쨔. 이게 왜 이래요? 이 기계가 늙었어. 그럼 다시 고쳐야 되지요. 그래서 이사에서 다 먹으면은 신품이 돼. 누구같이? 예수같이. 이렇게 좋은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이단이죠? 이단만 말하면 죽었다 이제. 유태인들이 예수 이단 갖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예언서 이사에서 이거 세일 모르면요 입도 열지 마. 나는 세일을 50년 지나고 있으니까. 나도 장로 고신 출신이요. 내 친구 목사도 많아. 옥하는 내 친구요. 작년에 죽었어. 왜?
이거 새 일을 전하라고 책을 보냈더니 답도 안 해. 너 죽었다 이제. 너 오정년 이래도 내 동생이지만은 너 내 책 보내는 거 답이 없어. 왜? 이단 줄 알아. 예? 착각하고 있어. KNC가 정통이요? WC가 정통이냐고? 마귀단체요? 허강이요? 예? 그건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영혼군, 새 일은 육체군. 주님 만나서 천년 동안 아들, 딸 놓고 잘 사죠, 이 땅에서. 거기는 병이 없어. 마귀가 없어. 마귀가 무적이 들어갔어. 계속 20장에. 여러분, 마귀가 뭔지 압니까? 어제 장로님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마귀가 뭐요? 천사가 타락했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원로 장로인데, 장로님 마귀하고 싸우지요? 마귀가 뭐요? 그 천사가 타락했다. 목사님들이 성경 찾아봐서요? 아니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희미해요. 그 계시록이 궁금했는데, 이거 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오전 근무하고 왔대. 이제 토요일 오전 근무하고 집에 한 거 일로 바로 왔대. 그 요번에 큰 책을 줬지도. 계시록 완전 해석된 거. 330페이지 주고, 응? 또 영남 복음 한 건 주고, 그 자주 만난 사람 이렇게 좋다케. 그 사람들은 예수 피만 알아요. 영혼권, 육체는 죽었다 부활하고. 아니야. 육체는 살아서면서 영혼이 안 죽어. 왜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응? 그, 일어나 빛을 바라면은 뭘 주는데? 이 땅 다 준대. 그 빛이 두 번 비춰야 돼. 자, 창세기 밑에서 타락한 아담 후손들이 갈릴리 예수의 빛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피로 산 책, 계시록을 전하면은 육체가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만들고 빛으로 회복하고 빛의 속에서 우리 같이 영혼이 살지. 그래서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룸이요. 이 성경 진리요. 그러면 60장 왔으니까요. 자, 열방의 재물 옵니다. 5절 보세요.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뭔데요? 열방 재물인데. 오늘 야배짱박 기독교인이 많아요. 미국 영국 보내서 부자 많아요. 그 돈 쌓아놨다가 굶어지고 왜 초막절 지키려고. 그래 같이 복받아. 우리가 유다가 승부자요. 대한민국이 작지만은 하나님이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는 형제 찬성기다. 창세기 49장 8절 믿습니까? 그런데 6절에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했지요. 그다음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에서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세일은 하나님 집이요. 육체구원 이사 19장 19절 중앙계단은 여기서 뭐 하는데 썩을 육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푹 삶으면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일어서서 생기라 말하면 창조가 되더라. 우리 썩을 몸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신창조지. 그러니까 요절이 뭐냐면요 우리 제단을 안 따라가면 죽여버린대.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12절이요. 봐요 12절. 자, 60장 12절 봐요. 성경 보고 믿으세요. 예? 너가 누구냐? 동방사랑 독술인데, 고레스인데, 순이요, 순. 이사야서를 증거하는 마헬 살레 하스바서.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그 장로가 기사백이 맞죠? 장로 가서 내 이름이 마헬 살레하스바서. 이게 어디서 와서 이다라 그래. 이사 8장, 우리 이름을 지어줬어. 야곱아, 네 이름이 마지막에 나 만날 사람은 이름이 마헬살랄하스바스다. 이거요, 장로교인들 아무 들어보지도 못했어. 예? 야곱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이? 이스라엘. 세상에 깜짝 놀라. 어? 아, 동생이 안습하고 장자 복받고 이스라엘을 바꿔줬다. 그 축복 이름이요. 거기서 또 남은 사람들이 이름 또 바꿔서 이스라엘 네 글자죠? 이거 뻥튀하면 여덟 글자야. 마헬살랄 하스바스. 예? 하나님 뻥튀기 대장이야. 예? 뻥하면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할 때에 듣고도 안 따라가면
죽이겠대. 이게 법이요. 보세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럼 따라가서 살 거요? 진멸받을 거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나밖에는 다 우상이다. 그런데 일본의 신사 참배가 우상 아니라고? 그 사람 미친 사람이요. 그 영이 악령이요. 모든 사람이 다 십계명 외에는 우상인데, 예수 외에는 우상인데, 예? 천하의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예? 근데 예수 이름 없이 일본 사당에서 일본 천황을 섬기고 그 자기들 대장들을 영예께 절하는, 예? 오늘 그러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들, 부모님 사진 걸어 놓고, 어? 거기다 절하면 제사죠, 제사. 우상 제사. 어? 그럼 우상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예배 받아요? 안 받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부활에 대해서, 어? 어떤 분이 나보고 부활은 한 번밖에 없는데, 어? 왜 당신은 부활을 두 번 전하느냐? 당신은 먹사다. 자, 부활이 한 번은 정통이고 부활 두 번 전하는 걸 목사가리 먹사라케. 좋다, 먹사도 좋다. 우리 예수님도 멸시받고 왔는데 내가 멸시 안 받고 되겠느냐? 그 부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 사도가 성신 받고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론에 대해서 성령이 바울에게 기록하라고 썼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믿어야 되죠? 이것도 안 믿는데 뭐 나한테 덤벼들어. 부활도 모르는 것이. 부활이 한 번밖에 없대. 네가 하나님이냐? 이 등신아. 등신이가 참 종을 보고 욕을 한단 말이죠. 15장 찾았어요? 그러면은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이죠? 다시 살아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우리는 3일 반 만에 살아야 돼. 그렇죠? 그 육체요, 영이 아니요. 너희의 믿음으로 예수가 부활 안 됐다면은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잠자는 죽은 사람이죠? 육이 죽은 사람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게 다 아니요. 부활이 있고 새 시대가 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요? 누가 첫 열매야? 예수님 한 분이. 한 분이 부활의 첫 열매야. 그 인간이 끼어들 수 없어요. 예수는 한 분이 두 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요즘 처형 방법이 유월절 양인데 십자가 매달아 죽였죠. 피를 빼고 물이 빠지고 땀이 빠지고 영혼이 돌아갔었어. 그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유월절은 살만 먹고 편만 부활이지 배는 손도 대지 마. 왜? 배는 나중에 먹을 때기 때 초막절에 가서. 오늘 아침에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들어봤어요. 답답해 못하겠어. 에스겔 37장에 이 뼈들아 뼈들아 해놓고는 말씀 보고 할게. 그게 영혼이 구원 받았대. 아, 이 등신아, 이 뼈가 이스라엘 족속인데 영혼 살아서 게 이스라엘이지. 뼈에 게 말씀 준 건 뼈가 뭐요? 살이요, 뼈요. 뼈가 송장이라요. 우리 몸이 뼈요, 뼈. 사람은 뼈가 있고 살이 있어요. 그럼 아담부터 선악과 범죄가 육신이 죽는 뼈란 말이요. 사람 죽으면 뼈만 남지요. 해골. 그 뼈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살아나서 러시아치고 들림받아 새 시대 가자. 그게 말씀이 에스겔 37장 8장 9장인데,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뼈가 말씀 듣고 사는 게 영혼군이라는 거야. 그럼 영혼이 어떻게 북방 러시아를 쳐 38장 노수구대 나오는데, 그것도 47장에 어떻게 영혼이 사천지 청량받고 변화가 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천열매요. 부활에.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뒤에 봅시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사망이 어디로 왔어요? 사람으로 따라왔대. 누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으도다. 그 첫 번째 사망이 누구요? 아담이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둘이지요. 앞에 아담은 죽는 아담, 뒤 아담은 사는 아담. 그럼 어디로 갈 거요? 예? 뒤 아담, 앞에 아담. 뒤 아담. 그래서 신학은 예수요. 창세기는 아담이요. 땅의 아담이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차서. 여기 중요한 거요. 예? 내한테 문자 보낸 사람은 부활이 하나밖에 없대. 첫째 부활. 그거 마귀요. 이 성경 안 믿어. 오늘 본문 안 믿는다니까요. 잘 봐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뭐요? 1번, 2번. 하나라면 차례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는 차례가 없어요. 둘이기 때문에 1등, 2등이지. 차례가 된대. 부활이 차례겠어요. 그게 부활이 하나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강림이 재림이죠. 그에게 붙은 자요. 여러분 붙었어요? 예수 가지요? 떨어졌어요? 그럼 재림 때 붙은 사람으로 가. 어떻게 붙었는데? 목 잘려서 순교. 그 다음 변화성도 돼서 건세 받고. 그래서 올라가 몇 명이? 13만 4천 명이. 그게 계속 11장 12절이요. 지금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생겨받고 올라오라 했거든요. 올라가서요. 다른 사람은 예비지 피난 가야 돼. 왜? 원수가 들어오니까. 육체가 살려면은. 그 계시록은 육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베드로는 열쇠 받고 영혼의 구원을 강구했어.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그러면 그리스도 강림할 때, 재림할 때에 그의 붙은 자가 순교자 변화성도가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목 잘린 사람하고 짐승 이긴 사람들. 그 다음, 그 후에는, 그 후는 7,000년 지나면은 무궁세 갈 때, 이 지구 없어질 때 8,000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에 바칠 때라. 예수님이 나라를 천년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바쳐. 그게 우리 6,000년 끝나면은 예수 통치가 1,000년 지상왕국, 거기는 왕권만 더 가요. 그게 왕권 통치 받고 왕족들, 왕을 따라간 사람들은 육체로 예비서 거쳐서 피난처 거쳐서 바닷가 거쳐서 천년시대 가서 육이 생산해. 아들 딸 놓고 왕은 생산 안 해요. 예? 그래서 천년이 지나면은 예수님이 나라를 바쳐 누구한테? 아버지께. 그 아버지는 아들 보내서 농사 잘 지어서 가던더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들 대신 죽고 성신 주고 말씀 주고 대언기도 해주고 다 길러서 이제 정월 이스라엘 공중 오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 후 3년 끝 아마겟돈에서 심판하고 새 시대 가는데 그때 갈 사람이 예수께 붙은 사람은 다가 아니고 왕권 받은 사람, 입맞은 사람들. 부활이 하나라면요, 차서라는 글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차서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몇 등 했어요? 어떤 학생이 한 명이라. 그 차서가 없어요. 그놈이 만나 1등이야. 혼잔데 뭐. 불어넣어서 1등이야. 공패도 1등이야. 왜? 뒤가 없어. 뒤가 최고야. 예수님도 한 분이 때문에 그분은 천년매야.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차서가 필요해. 순서가. 그럼 뭐 계시록 20장 보고 마칠게요. 자, 20장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설교 잘 들으세요. 부활이 두 번이요. 한 번이 아니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못 깨달아 그래요. 고전 15장을 읽어도 못 깨달아서 부활이 한 번 이렇게 차서를 몰라. 차서 때 눈이 딱 감겨 지나간 것 같아. 여러분 차서가 보이죠? 그 눈 떨어졌구만 그래요. 자, 20장 4절 보세요. 자, 1절, 3절에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까 왕국이 왔어요. 천국은 마귀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죽임이 없어야 돼요. 천국이 네 경지다? 그건 이 사람은 천국이 하나라케. 하나짜리가 왜 떠들어? 네 개짜리한테. 응?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이가 봤어요.
밧모섬에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영혼이죠? 순교자 아벨부터 우리나라 손양구 목사 주기철 목사 목재임 받았어요. 또 짐승 두 번째는 변화 성도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짐승의 공상당 미혹이요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어서 살아서 뭐가 살아서 육체가 살아서 그 순교자는 영혼이 살아서 육체가 죽었는데 이제 부활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돌하니 누구 더불어? 예수와 더불어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그분이 강림할 때 그에 붙은 자하고 그래서 예수가 만왕의 왕 붙은 자는 왕들이요. 그럼 왕이 많으니까 왕중왕이 예수란 말이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왕이 아니에요. 예? 짐승과 싸워 이겨야 돼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누굴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도 있어요. 천년시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천년 끝에 부활해야 돼. 그게 11절이요. 그 이 사람이 내게 문자한 사람이 부활이 첫째로 하니까 20장 5절만 읽은 것 같아. 11절은 못 읽은 것 같아. 읽어도 모르지. 왜? 사도는 눈이 한계니까. 애꾸 눈이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만 증거해. 에, 부활은 첫째야. 이 사람아 부활이 한 번이면 첫째 할 거지. 부활에 가지 뭐 첫째를 붙여. 또 그 다음에 생겨 두째가 있는 거지.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돌하리라. 그 예수 천년왕국에 첫째 부활만 들어가요. 둘째 부활 못 들어가요. 첫째 부활은 왕권으로 살아서 가요. 이 몸이. 이 산 그대로 가서 천년을 살아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영혼 살렸어. 피로 산 말씀은 육체를 살려. 그 어디 갔는데? 하늘 천국 아니고 땅의 천국. 그런데 천년이 끝났어요. 그 사타에 나왔어요. 2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기 둘째 부활이요. 또 내가 보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 보좌 백보좌 심판이요. 흰 보좌 이 흰이라는 건 하얗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요. 근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지구가 없어져요. 7천년 끝나면 지구 없어져요. 그럼 새하늘 새 땅이 무궁색이에요. 무궁색 앞에서 아담 부활시켜요. 아담아 너 선악과 먹고 죽었지?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거기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체로. 그래서 또 거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죽었죠? 이 사람들은 8천년에 부활하지 7천년에 부활이 안 돼요. 여기 입맞은 자는 7천년에 부활을 받아서 첫째 부활을 왕에 가고 그들이 왕도를 해서 자녀를 해놓으면 8천년 될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순교자 아닌 사람 평신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그때 가인도 부활해요. 8천년 갈 때 그러면 가인 계통은 셋의 불목과 그게 둘째 사망이고 둘째 부활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때 부활처럼서 천년, 8천년에 무궁세에 간다 그 말아요. 그게 본문 보니까 부활이 몇 번이요? 두 번이요. 그런데 내한테 문자 보낸 사람은 부활이 첫째를 하고 내가 두 개 말해 이단을 가는데 네가 이단 맞지? 옛날에요 시골에 두 친구가 사는데 자꾸 싸워요. 한 친구는 47은 27 만날 그래 47은 27 근데 이쪽에 넣으면 아니야 47은 28이야 그랬거든. 여러분 누가 맞아? 28에 맞지? 야 우리 잊지 말고 우리 원한테 가자. 고원한테 가자. 원님한테 가서 이거 분별하자. 네가 만나 내가 만나 같이 갔거든. 그래 4728이 고런님 이놈이 내 친구인데요 자꾸 구구법을 해오는데 4728 갑니다 틀렸지요? 그래 우리 듣고는 여봐라 예? 곤약을 가져라 곤약을 곤약을 10개를 가자. 그래서 4728 이놈을 때려펴. 어? 4728이 맞는데 왜 맞느냐 고런님 이 등신아 47은 27은 인간 날 그러니까 상대는 이게 나쁘지 이게 맞아 그 시커멓고 왔거든. 나도 그 생각 웃음이나
나는 부활에 하나라 하면요, 하나님 안 때려. 부활 두 개가 이거 때려. 왜? 부활 두 개가 하나하고 상자는 거기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그래 내가 이 사람 문자 답을 안 해요. 그 어제니까 요 목사님 답 좀 하세요. 왜? 그 내가 너하고 상대가 안 돼. 답을 못 해. 근데 자기 내가 몰라서 못한 줄 알고 나를 목사로 한다. 내가 목사야 목사지. 그래 부활이 두 개입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두째 부활이 드러나나? 선악간에 악한 부활, 선한 부활. 선한 부활은 무궁생하고 악한 부활은 세제 불, 그게 두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현금 드리겠습니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닦게 되면 십자가 성의로 이름이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통락을 닦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 정마의 이혹을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고 정마의 참세력 해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영광을 올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시고 아까 배사랑으로 하늘복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다윗의 집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도 430년 후에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회복시켰듯이 종말에도 예수 피로산 교회가 흑암이 덮여서 다 무너져도 흑암을 뚫고 나간 사람이 14만 4천 나와서 공중의 주님 만나고 아마겟돈의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버터 꿀먹는 새 시대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취했으니 일어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에덴 동산 흑암이 이 땅을 망쳐버렸는데 갈릴리 빛이 잠을 깨워서 사도를 일으켰고 다시 흑암이 덮였을 때 계시록 9장의 하나님 인으로 흑암을 뚫고 시온산에 13사제 서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그의 강림도 붙은 자 1차 바로 왕권이고 천년이 끝나면 죽은 자도 다 일어나서 백보좌에서 심판책, 생명책으로 심판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두째 사망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무궁쇠로 가서 하나님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기독교 종말의 심판을 알고 말씀을 순종할 때 위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버리면 아담같이 망하게 되겠나이다.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 다 잠을 깨어서 재림 주 만나는 남은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곱 명의 강권 역사로 택함받은 종들 불러주시고 머리 가정마다 일곱 명으로 차고 넘치게 열매가 되게 해주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